오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분타운 키노입니다. 네, 앉으시죠. 네. 제가 오늘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왔잖아요. 사위 메이크업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키노를 좋아하는 딸을 둔 미정이 엄마입니다. 저희 딸은 오빠하고 10살 터울이고요. 터울이가 많다 보니까 정말 너무 소중하게 키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 택배 안에 가랜다 뭐 무슨 그런 걸 막 보내올 때 그럴 때는 조금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날미워서 감춰둘 때도 있고 좀 그랬죠. 안녕, 자네가 키노인가? 맞습니다. 오늘은 내 딸이 자네에게 쓴 편지를 가지고 왔네. 편지를 읽으며 딸이 뽑은 자네의 매력 포인트가 과연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하네. 준비되었는가? 네, 됐습니다. 아, 떨리네요. 사실 네네. 큰 걱정은 안 하는데 네네. 방에 보면 네. 친구하고 찍고 막 이런 사진들도 있고 가족 사진도 있고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네네. 전혀 그런 거는 없어요. 키노 씨 네. 사진 이게 뭐 빡 붙어 있을 때는 도대체가 키노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저렇게 풍덩 빠져가지고 저렇게 이 자식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아유, 이렇게 많디야. 조금만 쓰지. 안녕, 나의 하루이자 행복인 형구야. 재작년 10월 나한테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슬프고 힘든 일이 있었거든. 그때 뷰티풀 굿바이를 들었어. 언제까지라도 여기서 나 기다릴 테니까 떠나야 한다면 아름다운 기억만 남기고 떠나가 줘요. 특히 이 부분을 들을 때 순간 목소리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더라. 작사가를 찾아보니 키노더라고. 따님이 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어머님께서 아셨을까? 그때가 13년 정도 키우던 곰이라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조금 아프진 듯 하다가 그냥 아침에 갑자기 가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래도 위로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되게 아끼는 가사인데 어떤 일이든 어떤 관계든 뭐 인간 관계를 떠나서 그러니까 마무리를 할 때 그 관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인사하고 이별을 할 때 그 이후에 돌이켜봤을 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따님 상황에 좀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러게 저도 이거를 듣고 보니까 또 뭐 위로를 받았다니까 다행이죠. 그러다 형구가 나의 완전한 행복이 된 건 데이지 영상부터였어. 동그란 두상, 자기 주장 심한 터전과 베일 것 같은 턱션, 하얀 피부, 분홍 볼, 눈 밑정, 입술 옆점, 한쪽에만 생긴 쌍꺼풀, 웃을 때 네, 듣겠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까지 아, 끝났구나. 여기가 누울 곳이구나 싶었는데 그 멤버 이름은 키노라는 거야. 나를 위로해 주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이 귀여운 뽀짝 아가라고? 좀 귀여운 뽀짝한가요, 제가? 아, 근데 그 아이돌로서 데뷔하기 참 잘했다는 순간들이 몇 순간이 있는데 저희 팬분들께서 이렇게 저도 몰랐던 제 장점들을 얘기해 주는 게 엄청 자존감도 높아지고 뭔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줄줄이 그냥 그러니까요. 아주 다 꿰있네.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널 알면 알수록 알게 되는 또 다른 매력이 있지. 바로 키노일 때와 형구일 때의 온도차. 궁금하네. 이건 말해 뭐해? 키노는 아주 프로페셔널하고 네. 춤선 멋지고 또 무대 밑에 형구는 장난기 많은 25살 또래 남자아이 같은
사랑이 넘치는 귀여운 아이지. 제가 오늘 집에 키노를 두고 와가지고 지금 보시는 제 모습이 조금 더 형구에 가까울 것 같고, 키노는 사실 무대 위에서 좀 발동이 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좀 키노답지 않은? 좀 형구스러운 무대를 했었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좋죠. 춤을요? 그럼 제가 한번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노래입니다. 너무 좋네요. 괜찮으셨어요? 저게 뭐가 좋다고 저걸 왜 볼까 이렇게 했는데 실제상으로 제가 보니까 네네네. 빠지게 생겼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대면 공연 크게 또 할 때 따님이랑 시간 맞으시면 한번 놀러 와서 봐주세요. 제가 필히 한번 딸 데리고 가서 감사합니다. 볼게요. 네. 형구를 좋아하게 된 후에 덕질에도 쌍방이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 예쁜 말을 해주는 형구에 비해 말재주도 없지만 나는 언제나 형구가 그저 많이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이 계속되길 바래. 울 형구 힘들면 좀 쉬고 추진력 얻어서 앞으로 더 나가자. 변치 말고 지금처럼 오래오래 오늘도 사랑해. 소중해. 사실 저는 데뷔하기 이전에는 팬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기분이 어떤 건지 몰랐었고, 그냥 저는 오로지 가수가 되기 위해서 내 노래, 춤을 보여주고 싶어서 됐던 것 뿐인데, 진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천 수억 배는 큰 감동하고 사랑을 보내주세요. 그런 걸 받으면서 저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게. 저도 이걸 읽으면서 우리 딸이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이렇게까지 좋아하고 뭐라 그럴까? 아우 가슴이 베이네. 계속 이거를 제가 덕질한다고 너무 그 했던 게 조금 살짝 미안스럽기도 하고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형구 씨를 보고 조금은 이해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전하게 네네. 사랑스러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네네네.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요? 오늘의 목표 달성이네요. 어머니 목소리로 듣는 편지는 진짜 색달랐어요. 아마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본 형구는 어땠어? 노래도 해줬고 춤도 춰줬고 그랬는데 실제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매력있이 엄마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 아까 엄마가 키노를 봤을 때 엄마가 콘서트도 간다고 그랬어. 엄마도 가서 한번 사실상은 보고 싶어. 같이 엄마도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앨범이 너무 많이 싸는 거는 그러니까 적당히.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아. 한 좀 와. 엄마 아까 저기한테도 형구한테도 한 장 정도는 엄마가 앨범이 두 장이 나와. 두 버전이야. 한 장만 살 수 없어. 두 장 사야 돼. 하나씩. 알겠지? 알겠어. 좋았어.